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마음을 청하고 월삭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으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콩 하나라도 받으면 늘 갚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시장 아주머니가 뭐 하나 더 물어줘도 꼭 그 집에 가서 갚으셨고 그걸 입버릇처럼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드릴 것들 언제나 마음속에 기억했다가 하나님께 늘 그렇게 하셨고 주의 교회와 또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 오늘은 꿀꿀한데 새벽기도나 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처럼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 하면서 피의식 갖지 마십시오. 그러면 있던 복이 없어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즐겁게 주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주의 종들이요, 그 다음에는 처음 믿은 이들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피해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왕처럼 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서 언제나 주님 앞에 앞서 달리고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또 주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위하심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들이 환난 날을 이기고 또 어려움의 때를 승리롭게 앞장서서 모델이 되면서 갈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처음에는 좀 섬뜩했는데 이렇게 긴 칼을 많이들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를 많이 본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이 말로만 듣던 마사이의 전사들인가. 그게 아니고요. 풀이 많아서 그냥 치고 가는 거예요. 풀이 많아서 집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풀이 이렇게 저렇게 많고 그러면 또 무슨 뭐가 더 살고 있을지 잘 모르니까 뭐 대단한 흑포병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요. 그래서 큰 칼을 이렇게 그냥 투박한 칼이죠. 그걸로 이렇게 풀을 툭툭 이렇게 치면서 가는 거죠.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또 자기가 기르는 가축들에게 길을 예비하는 거죠. 새벽길을 예비하고 밤길을 예비하고 또 위험한 길을 예비합니다. 우리 한마음 성도들은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팔자가 드세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뭐 종갓집 맏며느리, 예. 또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되는 마지, 예. 팔자가 드세다. 우리는 팔자가 드센 것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 축복된 마지 이정표이고 또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님, 주님의 일복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또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면서도 지치지 않고 물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난민 선교 때문에 이제 또 선교사님들 몇 분 오시고 그분들이 아들 또 많이 오시지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캐나다 토론토 큰빛 교회는 그 임현수 목사님이 목회하신 교회이고 큰 교회죠. 거기에 이제 1.5세 출신의 노희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자매결혼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있어서 캐나다 토론토 큰빛 교회와 우리가 그 목사님이 저보고 우리 자매결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랬었나요? 자매결혼 교회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팀을 이끌고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어떻게 선교하고 할까. 미주에 있는 교회들은요, 좀 전통이 생긴 교회, 오래된 교회들, 또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북한 선교 또 난민들 여기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난민 선교를 팀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마 교인들의 마음에는 그냥 일부 선교팀이 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우리가 그것도 안 했더라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뭔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멀리에서까지 이렇게 관심을 애타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일상으로 넘어가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고요. 또 휴스턴에 있는 서울교회라고요. 휴스턴에 서울교회가 있다는 건 좀 낯설지 않아요? 이름이?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뭐 뉴욕에 뭐 신당동 떡볶이집 있는 거나 비슷한 건데 그 휴스턴 서울교회는 목장교회로 유명하고요. 한국의 그 왜 순이 목장 형태로 돼서 거의 독립하다시피, 재정도 독립하다시피, 뭐 실제 독립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의 교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굉장히 그 모델을 확산시킨 교회예요. 한국에는 분당 샘물교회가 그런 목장식으로 교회가 구성이 돼 있죠. 그 안에 목자가 있고 그 목자들은 어마어마하게 섬기는 분들, 이제 어마어마하게 섬기는 분들.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따라하려다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이제 순이 순조직이잖아요. 우리도 순이고, 근데 뭐 순 가족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들다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자꾸 그래요. 그런데 저희도 그게 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들 양육받고 또 열심과 매일 큐티하고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소그룹과 가정들이 모이는 게 잘 안 돼요. 그걸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이 휴스턴 서울교회는 거기에 대한 원조인데요. 목장이 130개. 그리고 부목사님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목장이 130개니까. 그리고 영어와 인터내셔널 포함한 인터내셔널 그 목장이 또 한 80개 그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부목사님이 한 사람도 없고요. 그 목장의 목자가 되게 안수 집사님들인데 그분들이 부목사님 목 두 몫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은 교육기관밖에 없어요. 교육기관 교역자들 한 대여섯 명인가밖에 없는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그 교육기관 교역자들이 다 그 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청빙을 해오지 않고. 그 목사님도 주재원으로 미국을 갔다가 그 목사님이 그 목장교회를 이제
시작한 원조 목사님이 그분을 픽을 해가지고요 신학교를 보내고 11년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11년을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LG의 주재원으로 이제 갔었는데 그분이 서른 몇 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만나고 한국에서 그리고 있다가 이제 미국 주재원을 갔는데 눈에 띄었나 봐요 그 목사님께. 그래가지고 11년을 훈련시켜서 차기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전부 다 그 교회 출신들로 이렇게 하는데 또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교육기관 그 교육자들이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나이들이 다 많으세요. 예. 샤방샤방하니 젊은 예. 어린 분들이 이런 뭐 유치부 영화부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이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정책이 뭐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자꾸 바뀌니까 뭐 1년, 2년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예. 그걸 잘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평생 섬기자. 그래서 뭐야 이건? 그럼 유초등부를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예, 평생. 예, 그 교회 출신으로 해서 예, 아이들 교회를 평생 섬기자. 약간 제가 딱 충격이 조금 있었고요. 저는 디아스포라 목회자들이 평생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먼저 반응이 지겹다 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고 교육자들에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지겨운 게 아니라 어떻게 그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 세상의 흐름을 두루 보면서 교회들을 보니 문제가 뭐냐면요 예, 교육자들이 움직이는 거였어요. 디아스포라 교회의 문제는 딱 한 개예요. 교육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자리로 생각하고 평생을 섬겨야 거기에서 열매가 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뭐 말마다 더 이상 나는 할 일이 없다. 뭐 사랑하니 떠난다. 뭐 용서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늘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갈라지고 힘든 것을 봤어요. 우리 교회 순복음교회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뭐 딘슬라켄, 뒤셀도르프, 어디 뭐 함부르크 어디 순복음교회 출신들이 많은데요. 예, 물론 그분들이 뭐 순복음교회 이름을 달고 태어난 건 아니죠. 다니다 보니까 순복음교회였던 거고 순복음교회는 이제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뜨겁다는 것은 뭐 뜨거운 게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데서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던 거예요. 예. 뜨겁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걸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그것을 믿고 고백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다 그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거의 절반은 부정적이고 절반은 비판적이고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나무 풀뿌리 하나 자라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교회 오면은 신앙을 뜨겁게 고백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조화가 안 돼. 그러니까 언제나 늘 절반의 시험을 안고 사는 거죠. 디아스포라는 더군다나 2등 시민 그 다음에 갈 길이 막연하고 또 누울 자리가 불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 불편하고 마음이 반절쯤 떠 있는 예, 그런 가운데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순복음교회를 예찬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아무 예,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이성적인 신앙을 오랫동안 갖고 살면서 그런 어떤 오순절주의, 뭐 열광주의, 은사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를 두고 점잖은 척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만나고 살면서 보니까 성도들의 가슴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이 많고 또 제가 그랬고 그런 거죠.
순복음교회에서 자란 성도들이 예, 뭐 우리 어디 갔어요? 박민 집사님도 자라면서 듀셀도르프 순복음교회 자라면서 부모님이 거의 교회 그냥 다 하다시피 하고 예, 교회 일꾼처럼 하우스마이스터처럼 그렇게 살고 우리 김병구 집사님 예, 부모님도 역시 그렇게 사셨잖아요. 광부로 오셨는데 그것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 그게 순복음교회였죠. 우리 박민 집사님 얘기도 청소년 시절에 담배 피면 바로 지옥 간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예. 보니까 여기 오래 담배 피우던 사람들 눈에 보이는데 예? 그죠? 그래서 예, 그렇게 벗어나고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에 순복음교회 오신 지 많이 오셨는데 예, 프랑크푸르트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여기도 지금 많이 있으시죠. 예? 새벽기도 많이 오신 분들.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즉지전력감이야. 뭐, 토달지 않고 11조 신자야. 근데 이성적인 신자들이요, 10분의 1 수입 잘라서 하나님 거라고 구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5만 가지 이유가 많아. 예. 그게 습관으로 정착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결국 물질에 대한 자세를 보면요, 삶의 중심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돼. 전자는 신자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근데 순복음 신자들은 그냥 거두절미 돼. 보니까. 뭐 성격이 좀 부족해도 그런 거가 돼. 왜냐하면 그런 줄 알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 성수가 그냥 돼. 와서 절드려도 주일 성수가 돼.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즉지전력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교회들은요 즉지전력감이 필요해. 예, 어디 교민교회, 유학생교회 한 20명 보였어. 그런데 그 20명이 뭐 헌금 아무도 안 해. 그리고 주일날 와서 내 자리 하고 일단 섬겨야 된다는 생각이 또 별로 없어. 그러니까 20명이 모여도 20명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리고 교역자 공교에 못해. 그래서 교역자가 뭐 생활 근거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또 신임은 해가지고 투표해서 자꾸 떨어뜨려. 20, 30명이 모여도 얼마나 까다로운 줄을 몰라. 그래서 아주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기본으로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몇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교회가 그냥 되는 거예요. 네? 와가지고. 제가 2001년도에 8월 12일 날 한마음교회에 보면서, 예, 오버워즈 골드 아커백. 예, 생각나니? 그죠? 거기에서 보머사임에 오자마자 제가 특별 새벽 기도에 하자고 그랬어요. 프랑크푸르트 아직 제가 이사도 안 왔을 때였을 것 같아요. 이사 오기 전에 예, 특별 새벽기도 이제 시작을 하고 하는데 교회를 이렇게 나가는데 예, 그때 주재원으로 왔다가 이제 곧 돌아가신 1년 있다 돌아가신 분인데요. 효성에 다니셨던 그 부인 집사님의 금 암흑의 집사님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교회 문 앞에서 이 버스 시각표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버스가 잘 안 오거든요. 예, 골드 아커백에. 근데 시각표를 보고 있어요. 내가 뭐를 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그때까지 우리 새벽기도를 예, 이제 상당 기간 쉬고 있었거든요. 또 목사님도 뭐 없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새벽에 버스가 오나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시고. 제가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오버오젤 뭐 그래 저희가 픽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픽업할까요? 그랬더니 저보고 아니요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신자가 자기가 알아서 오는 거지. 목사님이 어디 예. 제가 그 말씀이 굉장히 고맙게 신선하게 예, 들렸습니다. 예. 저도 그 전에 유학생 교회를 잠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한국적인 성도의 그런 덕성에 대해서 오랜만에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이었지만 눈물이 날 뻔 알았습니다. 아, 그런 마음들이 있구나.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런 가정이 한 서너 가정 있으면요, 교회는 딱 안정이 돼요. 예. 목사님은 목사님의 역할 하세요. 섬기는 거 우리가 할게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런데 디아스포라의 많은 교회들에 예, 그런 성도 몇 가정이 없어요. 돌봐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전에 있었던 도르트문트의 목사님은 소아마비였어요. 예, 소아마비인데 상당히 심한 소아마비입니다. 그래서 빗길에 왜 그 독일의 도시들 보면은 이 커프 플라스터 돌로 된 길들이 이렇게 깔려져 있잖아요. 그죠? 예, 마차 타기에는 좋은 길이지만 장애우들이 이게 밑에 고무 바킹이 달린 바킹. 예. 그 고무가 달린 이 스틱을 짚고 이렇게 걷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게요. 왜냐면 미끄럽거든요. 비에 젖으면 또 비가 오면. 그 이문희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미끄러 넘어지는 것을 봤어요. 소아마비가 있으신 분들이 상체가 또 크거든요. 왜냐면 상체만 쓰시기 때문에 다리는 약하고. 근데 이렇게 스틱을 짚는데 넘어지는. 그분이 유학생 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섬겼느냐면 오늘 환날 날을 준비하는 법인데 이 얘기만 하다 끝날 거지. 그런데 그래도 월삭 제가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유학생들을 그렇게 섬기는 거죠. 유학생들을 섬기는 저도 섬겨봤지만요. 이제 처음에 오면 예, 이제 수속을 도와주는 거예요. 방구하는 거, 기숙사 방. 제가 유학을 할 때는 그 방구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 이제 동유럽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예, 사람들이 이제 독일로 밀려 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밀려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방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기숙사나 이런데 가서 신청을 하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청하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은행 계좌고도 구설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학 코스 등록하는 거, 또 그리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네. 아인버너멜드 암트도 가야 되죠. 아우슬랜드 암트도 가야 되죠. 뭐 온갖 암트에 가서 상당히 그 정확하고 싸늘한 독일 분들, 또 말이 안 되면 뭐 친절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호통을 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요. 한 일주일을 데리고 다녀야 돼요. 아무리 빨리 해도 한 3일이에요. 종일 이렇게 다니면서. 근데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이문희 목사님은 소아마비에다가 그렇다고 그분이 그때 오랜 옛날 전인데 차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특수교육을 자기도 전공했고. 그런데 그 간증을 한번 수련회 때 모여가지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어학 코스 있다가 끝나면은 이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학교를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르트문트에서 어학 코스를 했는데 합격을 됐는데 아우크스부르크로 가는 거죠. 갈 때 인사도 안 하고 간다고. 어느 날 보니까 없대.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돌보고 안내하고 또 밥은 먹는지 어떻게 하는지 뭐 다 그렇게 해서 다 섬겼는데 갈 때는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그 마음의 섭섭함을 그래도 뭐 어떡하겠느냐. 근데 뭐 그게 섭섭한 게 아니라 저 그 마음을 알고 같이 하고 그럴 사람들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리 봐도 저리 돌아봐도 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된 마음,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는 마음, 또 이렇게 섬기는 마음 가진 사람 찾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 제가 주일에도 그 말씀 드렸죠. 네, 또 아마 월요일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참 잘 섬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눈으로 보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성도들이 그게 원래부터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일 성수하는 거, 또 십일조 생활하는 거,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거. 제가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순복음교회 목사님 보면 매번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요. 당신 내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근데 제가 그 이유가 뭐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순복음교회 이유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파송이 되신 분들이 와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면요. 본인들은 돌아갈 때가 있다. 주재원처럼. 그래서 굉장히 좋아할지 모르지만 교회에는 아주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강력하게 권고하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바꾸지 말아라, 바꾸지 말아라. 왜 바꾸느냐고요, 도대체. 그 목사님이 뭐 해외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서 있으니까 좀 있다가 큰 교회에 다시 돌아와 보내서 잘 지내게 해준다. 그거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나빠지는데 왜 그게 잘 지내는 거냐고요.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닌데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나무라듯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저 혼자 독백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보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안 그래요. 저 안 그래. 안 그러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캐나다 토론토 컴퓨터 노희성 목사님도 보니까 예, 눈도 쌍꺼풀이 멋지게 해주고 인물이 잘생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또 사복을 입고 오니까 웬 청년이 들어오나 내가 전에 봤는데 잊어버렸어요. 봤더니 아, 청년 같고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누구 같냐면 비교할 사람이 없어. 예, 잘생겨가지고 예. 근데 보니까 50대 초반이래. 야, 50대 초반이야. 너무 멋지게 생겼는데.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직도 자매님들을 조심해야 되겠어. 그러고 있으면서 그 지난번에 장로님들을 몇 분 모시고 그때도 난민 선교를 돌아본다고 또 오셨어요. 오셨는데 뭐 토론토 컴퓨터 큰 교회예요. 건물도 아주 크게 잘 지었고 큰 교회입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 1.5세 출신이고 미국에서 또 잠깐 강준민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하다가 원래 거기 출신이고요. 거기서 그래서 부목사님 또 하다가 이면수 목사님 은퇴하고 거기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장로님들하고 오셔서 제가 제일 먼저 그 얘기부터 했어요. 인물 좋지, 영어 잘하지, 또 해외에서 큰 교회 목회하지. 그러면요, 한국교회에서 뽑아가요. 한국교회에서. 예. 그 달라스, 뭐죠? 세미안교회, 거기도 큰 교회 목사님이고, 너무 미국에서 학교하고 잘했는데 강남 중앙침례교회에서 또 금방 뽑아갔잖아요. 다 뽑아가, 다 뽑아가. 한국에 왜 영어 잘하는 목사님이 왜 필요하냐고.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예? 미제라면 아직도 그렇게 좋아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좋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뭐 미제는 씹던 껌도 좋고 몽당 연필도 좋고 우리도 좋았어요. 뭐 노란 그 미제 연필을 하나 주면 아 이거 미제다. 그런데 다 좋아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교회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들이 많아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떤 교회 한 3천 명 모이는 큰 한인교회는 아 미국은 큰 교회가 맞나 보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많아요 여러분. 아주 영세 교회들이 다 90%예요. 큰 교회로 이렇게 잘 포메이션이 된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 교회도 목사님이 비전이 좋고 그래서 늘 비전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가 커졌는데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오란다고 끊어놔 그냥 사임해버린 거예요. 장로님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열쇠 다 내놓으라고 해가지고요. 자동차 키도 내놓고 무슨 집에 걸어가셨대요. 그날 차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 듣더니 아 좀 태워다 주지 태워달라는 얘기도 미안해서 그런데 그날 차키 반납하고 걸어가셨대요. 네. 저는 이제 그럴 일도 없지만 또 집이 가까워서 걸어가기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지금 휴스턴 서울교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서울교회. 근데 목장이 130개인데 부목사님이 하나도 없고 그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 출신이고요. 교회 학교 교육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뭔가 특별한 거죠. 그래서 목장 하나마다 선교사님 한 분들씩을 파송하고 그러니까 130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도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탈출시키는데, 예. 아, 우크라이나 난민이 아니라 그 전에 어디 탈출이었죠? 제가 어디? 이라크 말고, 예? 시리아? 아, 시리아에서 탈출, 시리아 다음에 또 데가 있었죠? 네. 하는데, 돈이 얼마씩 들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탈출시키는데, 그것을, 선교사님이 얘기했을 때도, 교회에서 한번 예배 시간에 광고했는데, 바로 15만 불 헌금이 돼가지고, 네. 한 사람당 얼마씩. 우리도 얘기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 뭐라고 했어요? 왜 우리한테 그런 얘기 안 하냐. 네. 좋은 교회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교회이면서. 저는 휴스턴 하면은 하킴 올라주원 휴스턴 로켓츠. 예? 동호회. 네. 그 생각나는데요. 휴스턴에는 예, 휴스턴 로켓츠도 있지만 휴스턴 서울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회자가 되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하다가 죽는. 심지어는 교회학교 교육자들도 거기서 일생을 거기서 보신다. 그래서 좀 안 어울려요. 좀 뭐, 그죠? 유초등부 교육자면 약간 좀 젊고 이렇게 한국 같으면 막 튀는 막 사진들을 올려놓잖아요. 근데 나이들이 드셨어요. 일생을 거기서 디아스포라이면서 그 휴스턴이 어디예요? 마이애미 근처예요. 또 마이애미하고는 또 좀 멀대네요. 미국이 넓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랬더니 함부르크 같은 곳이에요. 함부르크 잘 생각이 안 돼. 네. 지속적이고 끝까지 헌신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섬기고 주님 앞에 늘 뜨겁고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성에 젖은, 관습에 젖은 그래서 앉아가지고 앉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면서 졸고 있는 그런 타성에 젖은 전통교인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반짝반짝 깨있고 늘 은사들이 개발되고 해마다 다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높아져도 말씀에 대한 그 수신 감도가 굉장히 정밀하고 높아서 늘 기쁨이 있고 감정이 식어지지 않아서 늘 하나님 앞에 눈물과 감격이 있는 성도로 사는 거예요. 아무도 입에 붙은 달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늘 신선한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런 것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이들의 어떤 습관들과 같이 하지 말자. 월삭 새벽기도에도 저희가 시작했었는데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하지 못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웨일즈 다녀오면서 영적 각성이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 각성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책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고 순종하고 나와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또 예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기억이에요. 기억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고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는 다니엘 7장은 다니엘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1장에서 6장까지 그가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어떤 환난과 어떤 무중력 상태와 같은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과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런 외풍, 그런 외력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있다면 유일하게 그의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예, 파도 위에 내가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둥실둥실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도대체. 이력 편주 풍랑에 자기를 맡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런데 그게 좋을 리는 없잖아요. 슈퍼맨도 아닌데 두렵고 불안하고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 줄도 모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의 안에 뭐가 있느냐 그런 거죠.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말이 좋아 디아스포라이지 사실은요 내세울 게 없는 거죠. 하소연할 때도 없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길을 떠났는데 갑자기 넘어진다면 제가 수요일 날 한국 간 김성원 집사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결혼 생활에서 혼자 돼서 그런 지가 오래됐죠. 레슨 열심히 하고 그런데 면역 질환이 생겨가지고 그 스테로이드제와 여러 가지 후유증이 이제 더 이상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지경이 돼서 한국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치유함이 돼서 너무나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간증이 많고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했는지 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런 거죠. 다니엘도 말이 좋아 디아스포라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김성원 집사에게도 했지만 혼자 여기에 있으면서 몸이 아프고 뭐 폐렴 예방주사 맞았는데 폐렴이 걸려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2층에 있다가 우리 마이크 한번 삑 하는 거에 이게 청각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예민한가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는가 잘 몰랐습니다. 몸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망가져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번에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보니까 뭐 매일 시편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영성 일기 쓰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가서 치료를 하면서 어디에 가서 말씀드리면 제일 좋겠는가 본인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 말씀이 좋다. 그 근처에 가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저는 다른 계획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질환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치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러면서 또 그 선한 목적의 수지에 가서 반주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간증도 하고 또 피를 쏟고 그러면서 치유에 대한 체험을 가지게 되고 그런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신다 그런 거죠. 다니엘은 그의 안에서 변함없는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주권신앙을 회복했듯이 말이죠.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다시 놀려놓으므로 디아스포라를 다시 견인하는 역할을 했듯이 다니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것을 무슨 인테림 때, 무슨 뭐 중간윤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뭔 중간윤리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간에 자기의 중심을 가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어쨌든 그 중심이라는 말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확고한 인격적인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그 마음이 있으니까 뭐가 생겼냐면 지혜가 생겼더라. 이건 요셉하고 똑같아요. 환난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견고하게 섬겼더니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바랐더니 여호와 이름을 내가 부르고 불렀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런 거죠. 야베스의 기도처럼 내 어미가 나를 수고로이 낳았으나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게 환난을 벗어나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셨더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는 지혜가 생겼고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올 그런 환난의 때 그리고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키를 주셨다. 즉 환난과 약속과 그리고 비전을 어떻게 현실로 바꿔내는지에 대한 키를 가진 사람
그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많은 의지하고 피난처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무중력 상태처럼 고립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변함없이 온전하게 중심을 다하여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키를 주신다. 나 같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신앙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 한마음교인들 취직이 잘 된다. 제가 잘 안 될 때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요즘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헤드헌터들이여 들을지어다. 네. 어려워도 제자 훈련하고, 네. 직장 없어지면 제자 훈련하고, 지금이 적기로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언뜻 보면 벽창호의 돈키호테에 뭔가 막힌 근본적인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지혜가 있고 세상에 대하여 열려있고 세상을 긍휼히 여길 줄 알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세상 경영에 중요한 자질과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얼띤 것 같지만, 야, 뭐하니? 또 교회가. 얼띤 것 같지만, 그러나 걔들이 세상의 열쇠를 질 거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열쇠를 가지고요. 그래서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이잖아요. 네 짐승은 뭐냐면 네 개의 제국을 말하는 거죠. 예, 금, 머리, 팔과 가슴, 그리고 배와 그리고 발과 넓적다리. 예, 네 개로 나뉘어진 네 짐승을 사자로부터 곰, 그리고 표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네 번째 짐승.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어디예요? 바벨론. 네. 바벨론. 네. 사자는 바벨론에서 굉장히 추앙받고 좋아하는 짐승인데, 왜 바벨론을 사자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자, 바벨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곰은 어디예요? 메대. 네? 메대. 네. 다리오 왕. 네. 메대. 그 다음은 또 어디예요?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 그리고 네 번째 짐승, 굉장히 거칠고 강하고 악하게 보이는 짐승은 뭐였습니까? 예, 헬라 제국이죠. 바벨론에서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산대. 메대는요, 성경 속에 있지만 역사 속에서는 별로 이름이 없어요. 어쨌든 페르시아로 대변되죠. 예,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헬라. 예, 알렉산더 대제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삼고 일리아도 오디세이를 안장에다 넣어갖고 다니는 그 지혜롭고 현명하고 잘생기고 인정받는, 그래서 헬라주의를 온 세상에 이렇게 펼치고 헬라어를 기본어로 쫙 갖다가 까는, 마치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쫙 세상에다 깔듯이 헬라어를 세상에다가 쫙 깔고 헬레니즘을 열었던 말이죠. 예, 알렉산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감추인 발톱이었죠. 알렉산더는 요절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못 살고 죽었는데 헬라의 세계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접수하는 것 같았는데 그 헬라가 네 개로 쪼개지면서 네 명의 그 밑에 장군들이 헬라 제국을 나누고, 그 중에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은 셀루키즈 왕조 에게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간악한 군주가 나오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일명 미치광이. 그가 나타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아주 극심한 고난과 환란에 처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디에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야기는 어떤 역사에도 다 기록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는 성전을 멸시했죠. 성전에다가 돼지떼를,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다가 돼지떼를 갖다가 풀어놓고요. 그 다음에 할례 받는 아이들을 죽여가지고 그 아이를 뵌 엄마들을 또 죽여서 그 목에다가, 할례받은 아이들의 시체를 목에다가 감아서 걸었습니다.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오늘 그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 얘기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믿지 못하는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때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믿고 있어요.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죠. 그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 부활도 뭐 그 여인들이 뭐 옆에 무덤을 찾아갔다나 뭐 그랬더니 비어 있었다고. 못 믿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이 땅의 넷째 나라인데 헬라를 얘기하는 거죠. 누가 봐도 분명해요.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23절에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열 뿔과 열 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역사와 대칭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물론 그걸 막 골몰하게 따지고 보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것만 일생 연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하나님 말씀인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금 확인해서 다시 그 옛날에 어떻게 됐나 뭐 세계사 공부를 그렇게 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새 왕을 복종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나눠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초점이 됐던 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간악한 정책이죠. 헬레니즘이 굉장히 융합이라는, 우리나라에도 융합이라는 게 뭐 복합 그 요즘은 정치인이지만 안철수 씨 같은 경우도 서울대에서 뭐 융합대학원장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하도 전공을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융합이라고 하면 굉장한 선진적인 그런 테마가 됐었던 거를 기억합니다. 다리를 넣는다는 것. 그런데 이제 그 다리를 넣다가 보니까 뭐 시스템끼리 이건 다리가 안 놔주는 거다고 서로 결별을 또 선언해요. 그렇게 자꾸 묶지 말아라. 묶여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세대론 같은 것도 그래요. 뭐 MZ세대가 우리 자꾸 엮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다. 근데 또 나이가 안 되나요? 나이가 들지. 그런 헬레니즘은 융합 또 하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표제어로 삼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은 감추인 발톱이었다. 그런 거죠. 거기에는 아무것도 새 것이 없었습니다. 그 로마가 헬라를 다시 접수하죠. 로마가. 로마는 법치주의를 앞세우고 로마의 그 세계의 언덕 위에다가 세워서 그들을 팍스 로마나의 그 주재 아래 그들을 가두려고 했지만 역시 그것도 감추인 발톱에 불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그런 이 세상 속에서의 죄와 전쟁이 끝이 없는 환난의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미리 앞당겨 보면 나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시작되어서 그 마지막 왕은 네 번째 짐승의 마지막 뿔을 차지한 그 왕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원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자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환난 날에 주실 우리의 구원의 피난처가 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열쇠와 메스터키와 답이 되실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어디에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환난 날을 준비하는 법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살았으나 그러나 주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있고 내 평생을 주께 드리나이다. 한나와 사무엘의 소원처럼 그리고 삼손을 향한 나시린의 소원처럼 하나님 앞에 일생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난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피난처예요, 여러분.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가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아 서러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최종 승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의 전언과 같이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영접하시리라 믿고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편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